며느란 네가 나를 가르치려 두니? 아. 저 정도면 정말로 쿨한 시어머니예요. 지금 그냥 전화 한 통 없이 우리 아들 집에 비밀번호를 열고 딱 들어가서 주고 나왔어요. 아, 가족인데. 아, 갑자기 들어가던. 결혼을 해서 어떤 보금자리를 꼬이면 그 보금자리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. 그건 아시죠? 아, 그 큰 보금자리는 닭장이라는 큰 가족이, 그 가족이 큰 게 울타리가 있다니까? 그럼 닭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병아리들끼리 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. 그들은 그들이 가족입니다. 성훈아, 비밀번호 이러면 엄마 왜 이래? 전 더 멀리 이사 갔을 거예요. 지나가다가 근처길래 들리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줘 그러면 그거 알려주면 뭐가 어떻게 되냐고. 남자들은 두 가지 일을 못해서 껌 씹으면서 계단 내려오는 일을 못한대요. 껌만 씹던가 계단만 내려와야 된대요. 분명히 진짜 이게 제일 남자들이 저는 골프 레슨 하잖아요. 왜 자기는 다른 여자들 다 해주고 왜 난 안 해주냐고 그러는 거야. 왜 여자만 가르치세요? 아니, 아니 남자는 말을 안 들어요.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. 남자는 말